안녕하세요. 파랑입니다. 오늘은 제가 호접란 기를 때 사용하는 식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앞에 보시면은 통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재료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처음에 보시는 거는 이끼예요. 수입산 이끼죠? 저는 이 이끼를 사왔을 때두번 정도 깨끗이 빨듯이 닦아요. 그래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. 그럴 때잘 보시면은 안에 이런 불순물들이 꽤 있어요. 녹근 아니면 뾰족한 나무 조각 같은 거. 저는 두번 정도 빨때 그것들을 다 골라냅니다. 다음에 보실 것은 난석이지요? 난석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, 난석은 처음에 사오셨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돌가루가 조금 많아요. 그래서 빡빡 씻으셔야 합니다. 저는 두번 손으로 소리가 날 정도로 빡빡 씻어서 물기를 다뺀 다음에 햇빛에 쨍하게 말려요. 그 다음 것은 바크인데요. 바크는 보시겠어요? 저는 바크를 뜨거운 물에 두번 정도 담가요. 제가 한 번은 삶아봤는데 약간 송진이나 까만 물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삶지는 않고 뜨거운 물에 두번 정도 담갔다가 뺀 다음에 햇볕에 말려요. 그렇게 해서 저는 밖을 준비한답니다. 밖을 잘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보세요. 잘라줘요. 잘라서 이렇게 나눠줍니다. 이렇게요. 잘 보시면은 뾰족뾰족하고 긴게 있어요. 그거를 그냥 식재할 때 심으시면은 호접란 뿌리가 상처가 많이 받아요. 그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통인데요. 이것은 일회용 원형 용기예요. 인터넷에 보시면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. 일회용 원형 용기. 저는 제가 한번 심어보니까 호접란의 8cm 정도 하는 꽃의 크기일 때는 플라스틱 그릇이 조금 커야 돼요. 그래서 12cm 정도, 여기는 10cm 정도. 그 정도의 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20cm 정도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. 20cm는 통풍이 좀잘안 되더라고요. 꼭이 플라스틱 그릇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10cm, 10cm 이상인 어떤 그릇도 가능합니다. 저는 이렇게 호접란을 심을 때 기본 식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